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장기화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각종 생활시설과 영업장이 중단되며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인데요.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 두기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들이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장애인 단체는 현재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가 더큰 사회 경제적 희생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들의 대책 마련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과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등 불편 사항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니까 전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 안에 누가 올려줄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전혀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걱정 없이 지금 수화 통역도 다 해주고 하니까 수화가 필요하신 분은 수화로 알아듣고 또 지체장애인이라든지 핸디캡이 있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드라이브 수루 방법이 있다거나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가면은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검사를 할수 있다거나 이런 방법까지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책도 현실화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애계 같이 운동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한끼 먹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관에 와서 3천원, 4천원 주고 사 먹고 점심을 이만큼 씩 먹어요. 아니 조금씩 천천히 나눠 먹지 왜 그리 많이 먹어요? 그러면 누가 주위에서 얘기해요. 저거 한 끼, 하루 종일 한끼 먹는다고. 그런 분도 있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굳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장애를 그 정부 지원금을 준다는 목적 하에 취업이나 이런 걸 못하게 묶지 마시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같이 버는 거는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레일 유통상가 빌딩에 위치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 한경렬 회장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영세 기업들은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의 장기화로 갈 경우에 주거 환경에 굉장히 열악해 돼 있는 게 장애인분입니다. 특히 그로 인해서 거의 사는 곳이 작은 공간 아니면 지하에 많이들 살고 있는데 반지하에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인 폐해나 물질적인 폐해 또 신체적인 폐해 이런 대책이 아주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영등포에는 14,500명의 장애인분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관리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BOOK TV 뉴스 서정령입니다.